자, 여기는 임시수도 기념관의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건물이 1926년부터 사용됐던 건물이어서 지금부터 96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아, 예. 근데 왜 그때 이런 건물이 지어졌나 하면은 옛날에는 부산시가 경상남도 안에 있었고 경상남도청이 진주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가 1926년에 부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경상남도청을 지어가지고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진주에는 왜 도청이 거기 있었나 하면 옛날 조선시대부터 진주목이 돼가지고 진주목에서 경상도를 관리를 했거든요. 거기 유래돼가지고 도청이 진주에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부산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납치하다 보니까 도청이 진주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네, 그때가 1925년에 도청을 지어가지고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도청이 오면 부지사가 살아있는 곳이 있으니까 부지사 당사로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26년부터 도지사가 이 건물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들은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도지사 당사가 우선통은 아니고 도청이 먼저 전국에 폭포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규모와 크기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큰 도시는 조금 더 크게 짓고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인데 대부분의 옛날 지었던 그 도지사 간사들을 다 쓰시고 부산이 이제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아, 전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무조라든가 작은 문화가 많이 달라져 있고 그런데 이곳이 왜 임시수도 기념관의 대통령 관저로 이곳에 와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기가 임시수도 그때 대통령 누구였어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들게 해도 됩니까? 예. 선수 그림을 보시면 저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52년 5월달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9월달 사진이고 근데 왼쪽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때고 예. 오른쪽 사진은 제2대 대통령 때의 장관들한테 임명장 수여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예. 근데 사진 속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태블릿이요. 예. 조그만 태블릿 바로 이곳. 아, 이거 그래요? 예. 오. 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왜 여기서 초대 대통령 때도 여기 있었고 제2대 대통령 때도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이 되려 하면 그 사이에 선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선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네. 바로 독립국가가 못 되고 3년 동안 미군정 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군정 3년이 끝날 무렵에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국회냐면 재헌국회라는 국회를 뽑습니다. 예. 재헌국회의원들이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이름이 재헌국회거든요. 그런데 예. 재헌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내각제 형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뽑게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예.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예.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예, 자,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계속 있다가 1946년에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리고 48년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됐다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뭐 한 두세 달밖에 못 됐죠. 그래가지고 그 헌법회의에서 대통령을 뽑혔습니다. 그래가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 그러고 한 2년이 지나면은 이제 국회의원을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재원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은 다 4년이지만은. 그래서 재원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하나는, 예, 재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기가 같으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먼저 뽑히고, 대통령 뽑고, 또 2년 있다가 국회의원 뽑고, 또 2년 있다가 대통령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2년이 딱 지나니까 1950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1950년 5월 10일날 또 이대 국회의원을 뽑고,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 한 달도 안 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하고 정부가 전부 내전되고 부산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임시수도가 되어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프란체스카 부인하고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2년이 흘러서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거든요. 대통령도 1952년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만든 헌법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고 그리고 중임 두 번밖에 못한다. 그렇게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뽑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2대 국회의 구성이 야당이 많고 무소속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뽑히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바꿉니다. 전쟁 중인데 지금. 어떻게 바꾸느냐.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그거 바꾸려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많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국회가 어디 있었냐면 요 아래에 지금 경상남 도청 자리에 정부도 거기 들어오고 또 사당도 그 옆에 옛날에 경상남 도청 옆에 뭐가 있었냐 무덕전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무덕전에 국회가 그 들어가 있었는데, 그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을 막 납치해가고 협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발췌회원이라고 내각제를 조금 가미한 상태에서 대통령 뽑는 거는 국민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2대, 그래서 여기서 요 사진이 여기 있으면서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을 자주 숨기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뭐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다 간 이제 임시수도 기념관이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 그래가지고 이제 4년 후에 휴지 내려고 반도를 하게 됐어요. 반도를 해가 또 세월이 흘러가고 1956년이 되면은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에는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 다 해버렸거든요. 1956년에 대통령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또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452 개헌이라고. 그래서 이제 4452라는 건 사람은 0.1명이도 1명인데 0.33이니까 없는 걸로 해서 내가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바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임기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3대 대통령이 됐고, 또 4년 후에 또 대통령이 또 됐어요. 그때가 옛날 1960년 3.15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나선에서 이제 대모가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에 출마한 이기봉이라는 사람을 부정선거 실시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뭐 그래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뭐 투표하고 아니 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기봉을 당하시길라 했나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975년생이니
그래서 이제 그때 1960년이면 85세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네. 대통령 85세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네. 대통령 죽고 나면은 이제 그걸 정권을 물려받으려 하면은 자유당에서 해야 되는데 자유당에서 부통령을 이기병을 세워가지고 죽어도 뒤에 다리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이제 이기병을 하려 하는데 그때 이기병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장면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들은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막 그래도 인정해 주는데 이기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기붕의 아들이 예. 이강석이라고 예, 네, 박마리아하고 사이에서 예. 이강석 있고 아들 둘인데 그 이강석이가 이승만 대통령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그 양자가 예, 자기 아버지 때문에 대통령도 하야 하고 하게 됐대갖고 그 이강석이가 총학을 그때 이강석이 군 사관학교를 졸업해갖고 군인이었거든요. 예. 총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 아버지, 엄마, 동생, 저희 넷까지 다 죽고 예, 이승만 예.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예. 갔는데 예. 하고 나서 5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5년 후까지 누구하고 그게 살았나 하면 자기 부인이 프란치스카거든요. 예. 프란치스카하고 아버지 5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신 후에 윌리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제 한장이 되고 프란치스카는 저하고 친해. 아 그래요. 네. 그 이인수 씨 부부가 네. 여기서 프란치스카를 모시고 있다가 프란치스카는 19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92세가 여기로 네. 네, 그런 자리 있고 저기 앉아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뒤에 보면은 네. 병풍이 육족 병풍입니다. 예. 맨 왼쪽에 있는 저 병풍은 1935년도에 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예. 상해 쪽으로 가는 태평양 배선에서 그거를 이제 배선을 하면서 찍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두 번째는 1946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도남당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예. 그 옆에 병풍에는 거기서 이승을 돌아가고 포장도 거기 그 한강 전에 네. 약간 남자도 있어.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서 경무대 지금 청와대거든요. 네. 경무대에 있으면서 치고 네. 그 왼쪽 두 번째는 경무대 들어가기 전에 이화당이라고 책이 있었는데. 네. 진짜 심플이니까. 네, 그런데 네. 세 번째 거는 네, 저기 이제 우리는 도남장에 있다가 네. 네, 마포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이유가 군전 시대인데 군전이 하재 중장하고 네. 이승만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네, 아유, 네. 사이가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네. 네. 많이 안 좋아. 네, 그래서 이제 도남장에 있는 거를 네. 주인한테 도남의 주인한테 야 이승만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포장으로 가 있으면서 이제 그 해풍을 적은 거입니다. 아. 그렇게 저 해풍 여섯 개가 승만의 거의 일대기를 자기가 적었다. 하지가 그 이승만에서 다 버리고 누구 생각이냐면 김규식을 생각합니다. 그래가 뭐 그때 그 비망록이 나옵니다. 네, 역사적으로. 예. 근데 선생님, 예. 근데 김규식 씨가 그런 국가에 총수로서 대인물을 수행할 인물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깜도 안 되나? 깜도 안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부부가 3년을 살았는데, 그 살 때 당시의 모습을 여기 이제 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재구 앞에 이게 응접실이고, 네. 대통령 초상화.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 부부가 예. 3년간 기거를 했던 곳이거든요. 예. 그때 모습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뭐 한복도 좋아해가지고 저 밖에 나가보면 한복 입은 사진도 보이는 거죠. 예, 한복을 많이 입고. 예. 그러면 뭐 옛날에는 이 집이 일제시대 때 지었을 때는 좀 다른 의식이거든요. 제가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 한복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예. 그 앞에 보이는 저 미더리 문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저 밖에 보관을 하면 화장실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추가로 만들었어요. 아, 옛날 건물에는 저게 없었는데 예. 이 두 분을 위해서 아. 그리고 그 앞에다가 보이는 식으로 만들었고 아. 아,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아까 양옥같이 보이는데 안은 전부 목조로 예. 일본식 이렇게 화양식이라 이러거든요. 화 일본 하고 양식 예, 이런 화양식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본식 구조는 전부 미닫이 문들이 많고 예. 가운데 이제 다다미 방이고 예. 그리고 양쪽에 복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어로 로카라고 그러고 예. 남하라고 남하 초등학교 때 보면 남하라고 많이 했고 그리고 선수단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늑장을 일본말로는 도시일이라 이러는데 도시일이라 도시일이라는 나눠서 도시일이라 늑장 안에 뭐 이렇게 이불이라든지 아, 예. 필력을 흔들어 쓸 수 있습니다. 예. 손님들이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쓰여서 넣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 그 당시에는 고구마 상태 여기까지가 이제 공적인 공간입니다. 공적. 네. 여기 문을 문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는 문을 딱 닫고 여기 잠그는 열쇠 있지요. 이거 돌려갖고 이렇게 딱 잠가 놓으면은 저쪽하고 이쪽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 아, 예. 저기는 공적으로 와갖고 뭐 도지사라든가 뭐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 예. 예, 이런 데 볼일 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화장실도 저기 사용하고 예. 요거를 딱 잠가 놓으면 여기부터는 사적인 공간이에요. 가족들이 예. 사용하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사용하는 여기 출입문이 여기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요 출입문을 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이 문이 어디에 여기 출입문이 있거든요. 예예. 예. 철로에서 가족들은 다니는. 아 그래요. 별도로 공간이. 그게 공적인 공간하고 사적인 공간을 구분을 해놓고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예. 이분은 예. 자, 이 건물이 1983년에. 상원으로 이제 도청이 예. 이전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1985년지 사진이 갖고 예. 83년에 상원으로 도청이 옮기고 가고 나서 84년에 이 기념관을 개관을 했어요. 예. 네, 개관을 했는데 시설을 이렇게 보시는데, 요거는 별도로, 이 할머니가 특공대 할머니래요. 6.25 때. 예. 특공대 여자로서 활동을 하는 분인데, 예. 부산에 보수동이나 모세, 그때 83년도에 가고 계셔가지고, 그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 녹음이 그거네요?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센서가 감지가 네. 이 할머니가 1983년도에 녹음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네. 뭐 이 목소리는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 목소리인데 네. 이분이 지금은 1950년도에 뭐 연락서를 하니까 네. 80 넘어요. 90대 중에 돌아가시는지 못가는지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분이 녹음할 때에는 자신들이 한 50대 때의 목소리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방이 있고 식당이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뭐 차도 마시고 이게 요 공간은 이제 공적으로 오는 사람도 쓸 수 있고 가족도 쓸 수 있고 여기에 같이 이렇게 네. 여기가 주방이고 주방 왼쪽에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지금 밖에서 보면은 지금은 관장실인데 옛날에 처음 건물을 만들 때는 그곳이 창고였어, 창고. 식품 창고. 아, 식품 창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위에는 지붕이 이렇게 지붕이 돼 있어. 아,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주방에 전문을 하다가 뭐 재료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가면 비를 안 맞아야 되거든요. 예. 위에 지붕이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래서 뭐, 문은, 문을 열면 넣고 나가면은 식품 창고를 얘기해야 돼.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예. 여기서는 안 보이는 잘.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하 그 식품 창고랑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온도 되고 예. 뭐 어는 거 방지하거나 또 상한 걸 뭐 지금 같으면 냉동 창고 같은 이런 역할로 지하실에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썼겠죠. 뭐 급할 때 항공호 같이 들어가서 피신도 하고 예. 원장고 냉장고를 다 겸한 예.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다목 경영으로. 그리고 이제 요 방하고 아까 그 방은 이제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조리사실에 이런 분들 역시 뭐 아까 저 방은 이제 그 뭐 수행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대기 한 장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일본에는 전부 이제 방이 있으면 오실이라 해가지고 일자문이 따로 다른 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여기 안에 있었어요. 아, 예. 이제 일본식 화장실은 이제 저 앞에 있는 그거는 그런 대로 잘 만들었지만 보통 화장실을 보면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 돼갖고 앉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름 부족을 알겠어. 그런 쪽이 되고 여기는 모욕탕인데 이 모욕탕은 지금은 이런 데 있지만 옛날에 집을 만들 때는 이게 없어서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 나바숲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불을 뗀다고 예. 식탁에 나무 떼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로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강남에 외식을 다니시면 여기 들어와서 옷 가려고 풀고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아쇼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인물은 왜 있느냐 밖에서 불을 떼면 불이 잘 끝나면 감식을 또 해야 돼요. 예. 나가야 돼요. 참 인구는 많이 해가 지친 건물이다. 그 집이 요 사람 살기에 풀려고 조금 더 지어야지. 요 2층 요거는 2층입니다. 내려가는 이 피신도도 이렇게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 예. 올라오는 길. 들어오는 쪽으로 나. 거기서 올라올 수 있고 안에서 예. 올라올 수 예. 있고. 자 여기도 이 안에는 다람이 가는데 옛날에는 여기 칸이 막혀 있어요. 예, 칸막이. 예. 자 이게 왜 이리 되어 있나 하면은 이 외투에 보면은 오실이라고 협장이 있잖아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이게 이리 돼서 그렇지 아 예예 그러면 왜 양쪽에 있느냐
방을 나눴을 때는 따로따로 쓰니까 따로따로 쓰니까 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둥하고 이 기둥 사이에 예. 저렇게 감각이 있었다고요. 예. 예. 외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예. 단체로 마누메라디 칸을 이렇게 페어가를 같이 사용하고 예. 또 따로따로 할 때는 이 칸을 막아가지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쓰고서 청소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기구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화장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식 구조는 처음 방에 있으면 양쪽에 구조가 높다고 해서 이런 나와서 같이 화장실을 다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올리고 내리는 게 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좌우로 하는 문이 다시 문이 아니고 올리고 내리는 문인데 여기 구조가 특이합니다. 이게 올리면 그 자리에 딱 서가 있다고 내리면은 그 자리가 안 쓰여요. 아, 위에 저게 줄이 있구나. 네. 자, 위에 도르래가 하나 있어요. 예, 예, 예. 도르래만 있다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고, 요 안에다가 줄을 잘 놨어요. 아. 그래, 이 무게하고 서로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 네.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래 해놔도 쑥 내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에 추가 다 있네. 그래, 요 보면은, 도르래가 있고, 추가, 이 안쪽에 벽 속에 숨기지가 있다. 기관합니다. 그럼 이 나무는 옛날 그대로네요? 그렇죠. 옛날 일본식 호구스러운 장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 이게 음악은 아게사게 맞더라. 아 이게 아게사게? 아게사게 아게는 아게. 올리고 사게는 내리고 예, 아게사게? 아게사게 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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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는 창이란 이야기예요. 예. 이야, 역시 지혜롭다. 옛날에 그 대신에 일본식하고 냉난방에 치웠습니다. 안에 온도 보온이라든가 보존 이런 것이 좀 어렵거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바닥이 다다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온도를 느끼지는 못하죠. 이제. 하여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춥고 아직 박스포트 TV 시청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을 당부합니다. 또한 저희 박스포트 블로그에는 다양한 영상이 주제별로 분류 게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는 댓글창이나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가 표출되며 이를 누르시면 바로 링크됩니다. 감사합니다.